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개혁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마지막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혁의 성취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 임무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퍼져 있는 죄악에 관한 문제였고,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 손을 대야 될지, 그 임무가 지대한 그런 임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날씨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때다. 시즌 자체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이룬다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또 그 개혁의 대상은 우리 속에 있는 죄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개개인의 죄가 모여서 이제 국가의 죄가 되었는데, 그러면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개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에 죄를 제거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과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자주 빠지고 있는 그런 죄들 생각해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과업이다. 그냥 나를 방치해놓고 살아가면 또다시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개혁의 성취를 우리가 볼 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반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므술람과 레위 사람 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 반대하는 것을 돕는 그런 세력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위대한 개혁도 반대에 부딪힌다. 우리를 개혁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변화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속에도 저항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냥 변하고 싶은 것,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반대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기가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예배 나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교회 도착하는 거 5분을 당기기가 쉽지 않다. 그게 참 우리들이 늘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분에 일어나다가 25분에 일어나 봤는데 5분을 당겨서 모임 장소에 도착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주일날 보면 늦으시는 분은 늘 늦어요. 그 습관이 당겨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 각자가 개인의 사정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뭐 아이를 챙겨야 된다든지 돌봐야 될 그런 일이 있다든지 다 사정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의 얘기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반대를 극복하는데 어떠한 위대한 계획에도 반대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속에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이런 것이 극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데 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 또 잘못된 습관, 그 이제 잘못된 것들에는 결국은 우리 사고방식이 거기 깊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방식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만 가지 새로운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개혁을 성취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지혜와 신중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신중함이 거기에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일을 위하여서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였다. 14절의 기록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였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책임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대중 앞에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사람들의 그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밖에서 서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16절, 17절 사이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가 얼마나 걸렸느냐? 3개월에 걸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지혜와 신중함을 통하여서 개혁을 마침내 성취해내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개혁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돼 나가기 위하여서 그냥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부터 변화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신중함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심에 더하여야 될 것이 분명한 계획입니다. 행동 계획. 이것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내가 이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구체적인 그 계획, 또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칼에 모든 게 다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이렇게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시도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에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긴 절에 걸쳐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이름의 목록들 왜 기록하였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 통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것은 첫째로 죄에 대한 경고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모든 계층에 다 퍼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족속이라도 예외가 없이 이 일에 관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지기도 그 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파고드는 것이다.
목사나 선교사에게는 없느냐?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계층이라도 죄는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의 평판을 좀먹는다라는 사실, 또 영향력을 파괴한다라는 사실도 이들 기록들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관여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된 것은 진실한 자백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자백하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자백하는 자는 용서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명단은 진실한 회개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가 자기 속에서 있을 때에 그래도 창피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남에게까지 드러나게 될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창피한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면 10절 말씀, 1절과 10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 죄를 인하여서 자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죄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이것은 그들의 자백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백은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돌이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였습니다. 통혼하고 이미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내보낸다는 거 감정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자백을 하고 그 일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으로 우리 에스라의 개혁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4장 44절입니다. 10장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의 마지막 성전 재건이 거룩한 회중을 재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개혁, 어떠한 개혁보다도 더 신중한 개혁은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죄를 내보내는 일, 죄를 제거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과업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이렇게 나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막고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지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과업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깨끗함이 일어나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가 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개혁을 성취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하였습니다. 반대도 극복하여야 하였습니다. 또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그 반대하는 마음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죄가 제거되어지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